예,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톱 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방금 보여드린 사진 기억나시죠? 이 경주시와 경상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7월 16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진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난 16일 날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7천억 원을 들여서 간포업 1원에 70만 평 규모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직후에 또 경주시내 각종 자생단체들이 대형현수막, 환영현수막, 시가지 곳곳에 수십 장, 수백 장 내걸리면서 환영일색이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됐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300억이 넘는다.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던 이 혁신원자를 연구개발 추진 사업이 사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에너지과학단지라는 것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관련 조직을 먼저 신설을 해야 하고 또 경주시에서는 약 900억을 들여서 경상북도 300억 보태고 해서 이 간포 그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방패장 유치적 지원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매우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제가 캠코더를 보시면서 그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설명한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중당 김종훈 의원에게 7월 31일 날 제출한 자료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서 또 국회 그 에너지과학연구단지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원전해체연구소 등 원자력 관련 인프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경주지역의 부지를 제공할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원자력연구원이 해당 부지의 미래시장에 대비하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협력키로 하여 7월 16일에 MOU를 체결했다.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공부지 연구개발 수요 등이 확정됨에 따라서 구체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주시가 관련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과학연구단지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산업부의 원전해체 연구소 등 원자력 인프라 유치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과기정통부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받거나 건의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과학연구단지도 실제로 정부 사업이나 원자력연구원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 원자력연구원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상세 내역과 관련해서 이 연구원에서는 다변화하고 있는 원자력 해체 기술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중장기적인 추진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관련 R&D 조직, 혁신 원자력 시스템을 신설해서 미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R&D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잠재적인 혁신 원자력 기술의 수요, 기술 수준, 기술 요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전략과 계획을 기획 중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혁신원자력연구사업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업입니다. 또이또 경북도가 유치했다고 강조하는 이 혁신 원자력 연구원은 경상북도가 지역의 원자력 R&D 단지의 목표 또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혁신 원자력 기술원은 관련 원자력 R&D 기능이 지자체에 입지하여 연구 단지로 구현될 경우를 가정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연구 단지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연구원의 계획은 아니다. 당 연구원의 계획은 아니다. 이 말은 경북도와 혁신 원자력 기술 연구원을 막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실제로 원자력 연구원의 사업이 아닌 게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국회 김종훈 의원실이 과기정통부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정이 이런데도 경상북도는 지난달 16일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혁신원자력연구원을 과기부나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유치한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334억 원, 7,300여 명의 직접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이렇게 뭐 혁신 원자력 연구원 유치됐다고 한 보도들 수없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죠. 자, 이 보도자료 한번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진에서 언론 보도한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경상북도는 대대적으로 마치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을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김종훈 의원실에 대한 자료에서 경상북도의 하나의 비전으로 경상북도가 R&D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신들의 산하기관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런 문제만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주시가 900억 원, 또 경상북도에서 300억 원, 이 1200억 원 들여서 부지 매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야 도 경상북도 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을 하면 되겠지만 경주시에서는 900억 원을 이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에너지 박물관 건립비 2000억 원 중에서 이 중에서 900억 원을 떼서 이 건립비용으로 보탠다는 계획인데요. 이 비용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 위원회에서 이 지원 사업 변경안을 먼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장 유치적 지원위원회는 지난 2007년에 한번 열린 이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굉장히 또뭐 위상이 좀 강화된 그런 위원회이기도 하죠.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회의를 여는 것도 쉽지 않더라. 이또 그걸 설명을 하고 사업 그중에는 보면 복합 스포츠 단지 500억이라든지 이런 변경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또 과연 이 유치적 지원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과연 변경시켜 낼 것인지 이런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경주환경운동연합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더욱 놀라운 일은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경주시가 900억 원을 먼저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상북도 300억 원, 정부 3,410억 원은 2022년부터 투자가 되고 2021년까지,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주시에서만 900억 원을 쏟아붓는데 만일 정부가 경주시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900억 원은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돈은 그 방패장 유치 당시에 확보한 에너지 박물관 건립 비용인데 이건 경주시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건 아니냐,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특히 간포 양양북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그 우려에 대해서 경주시 원자력 정책과 관계자는 오늘 저하고 통화를 했더니 경주시가 이 부지 매입에 나서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연구원에서 먼저 혁신 원자력 연구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방패장 유치적 지원사업 변경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올 연말쯤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세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허투루 쓰는 일은 없다. 먼저 그 원자력연구원에서 세부 사업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이 되고 또 방패장 유치적 지역 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돈을 쓸수 있기 때문에 김씨가 먼저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이 자료가 핵심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유치협력, 그 업무협력, 협약, 7월 16일 날 경주시에서 낸 자료인데요. 물론 경주시에서는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경주를 먹여 살리는 어떤 그런 원자력 R&D 단지를, 연구 단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강한 의혹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직접 고용이 뭐 500에서 1000명이 된다, 취업 유발 효과가 7400명이나 된다, 직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300억 원에 이른다, 이건 너무 좀 과장된 것 아닌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에서 전해드리기 전에 저 역시도 이 혁신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MOU라는 것이 법적 구성력이 없는 것이 한계이긴 한데요. 좀 뭐 말 그대로 된다면 제대로 잘 추진이 돼서 경주에 뭐 그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일으키고 또 뭐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뭐 경주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 홍보가 혹시나 아닌지, 너무 성급하게 홍보했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물어보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뉴스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번에 그 방폐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무려 2600개 중에 2111드럼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그 장단기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오늘 그 공개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 제가 상세하게 7월 15일자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작년 6월부터 올 6월 달까지 한 1년 동안 2015년 이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방폐장으로 인도했던 방폐물의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그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2600개의 드럼 가운데 2111개의 드럼에서 핵종농도 분석 오류가 있었더라.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공단이 마련한 대책은 그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검사를 강화하고 핵종교차 분석도 강화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핵종분석 오류 사태 이후에 경주방폐장은 지금 그 운행 반입도 중단이 되어 있고 처분도 중단이 된 상황, 근 뭐 7개월, 8개월째 중단인 상황인데, 이런 내용의 그 재발방지 대책을 지난 7월 15일날 시의회에 보고를 했더니, 이거 그러면 이런 대책들 다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반입 처분해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방폐장의 이 개점 휴업 상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이 더욱 그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 지난 7일 날 그 경주 시민 원탁이 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열린 토론회 그 개최했다는 소식, 그 방송으로 그 일일 브리핑으로 뉴스 전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10월 1일 날 이 경주 시민 원탁회의를 경주 하이코에서 경주시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 원탁회의 토론자로 참가할 시민 200명을 경주시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의제는 지난 7일 날 결정한 대로 이 무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인데요.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그 이 시민 200명은 그 경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8월 19일부터 다음 달 9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경주시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시민원탁 회의 때 그 테이블에서 토론을 원활하게 주제할 이른바 푸시리테이터 40명은 그 8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시민원탁 회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소통팀 전화 760-260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 세계 최고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 뭐 PGA에서 계속 대회 때마다 상당히 많이 우승을 하면서 사실상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국내파 해외파 선수들이 11월달 26명이 경주로 총집결하는 대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작년에도 아마 열렸죠. 박인비 선수가 초청하는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데, 오늘 경주시청에서 그 더 좋은 대회를 개최하겠다 하면서 경주시하고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비롯해서 안강 사방금란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 협약식도 열렸다는 소식.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여러 소식들은 경제포커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경제포커스가 전해드린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인데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